안녕하세요. 에렌 세득입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코스코 한번 와봤어요. 오늘은 들어오는 입구에 화장품 세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요거는 세일을 안 하는데 요런 구성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화장품 아시죠? 뭐 주름 펴지는 건가? 저는 이거 예전부터 보긴 했는데 세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 써보신 분 정말 주름이 펴지나요? 한국 라면이 팔더라고요. 육개장 하바라면. 저 이거 정말 좋아하는데 18개나 들어있고요. 가격 정말 저렴하죠? 저는 근데 라면을 잘 안 먹어가지고 이렇게 보기만 했어요. 그 다음 요 요거트맛 프레즐 요거 구매했는데요. 이거 맛있어요. 또 세일까지 해가지고 안 살 수가 없었어요. 가격 너무 저렴하죠? 제가 항상 눈독 들인 요 텀블러 요번에 세일하더라고요. 근데 구입은 안 하고 그냥 만지작만 되다가 왔어요. 그리고 린자에서 요 에어프라이어 되는 그릴이 나왔어요. 신제품 같고 또 세일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거 괜찮아 보였어요. 또 그 옆에 보니까 이런 정리함 이런 게 팔더라고요. 이거 되게 이렇게 질도 좋아 보이고 이렇게 면으로 되어 있는데 되게 예뻤어요. 구입하고 싶긴 했는데 저 집에 이런 게 좀 많아가지고 이거 진짜 사고 싶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갈 때마다 꼭 구경하는 이 그릇. 이 그릇은 저번에도 있던 거랑 같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구경만 이렇게 했는데 좀 큰 볼 사이즈 정도? 그 정도 되는 그릇이었어요. 또 요 파이렉스 요 샐러드 볼 요거 진짜 저 구매하고 싶었는데 정말 무겁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만지작만 되다가 왔어요. 디자인도 예쁘고 심플한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제 가을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코스트코 오니까 요런 양말 팔더라고요. 요거 양말 예쁘죠? 그 옆에 보니까 완전 털 양말도 파는 거예요. 양말이 예뻐서 영상에 한번 담아봤어요. 그리고 오늘은 리바이스 청바지가 세일을 하더라고요. 세일은 아닌데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제일 큰 사이즈가 383이었어요. 38 저희 남편이 조금 이렇게 통통하다 보니까 요런 사이즈는 사야 돼요. 그래서 요거 구입해서 가져갔는데 되게 예뻤어요. 그리고 요 긴팔 그냥 맨투맨 티셔츠가 파는데 진짜 안에 기모로 되어 있고 되게 부들부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남편 사이즈 아시죠? 이렇게 2X 라지가 있을 때 얼른 사놔야 돼요. 그 마음에 안 들면 바꿔야지 했는데 둘 다 마음에 들어서 교환 안 했어요. 그 다음 캘빈 클라인 브라 두 개 세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매했어요. 살까 말까 좀 고민하다가 뭐 마음에 안 들면 바꿔야지 하고 구매해서 집에 오자마자 입어봤는데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한 개 더 사고 싶었어요. 이렇게 두 개 들어있고요. 저기 브라가 위에가 좀 넓어가지고 가슴 위에도 다 이렇게 덮어주고 그리고 뭐 요즘에는 와이어 있는 브라 자체가 없지만 저는 이렇게 와이어 자체가 아예 없는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되게 마음에 들어요. 가슴 조금 이렇게 볼륨이 있으신 분들은 요거 케빈 클라인 요거 브라 추천드려요. 저는 되게 만족하고요. 한 개 더 구입하고 싶어요. 저는 사이즈 M으로 구매했어요. 저희 이모가 좋아하는 요 코피무늬 티가 있었어요. 면이 되게 부들부들하고 이거 보니까 저희 이모가 생각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둘러보는데 패딩 조끼가 요게 10불대 팔더라고요. 저는 패딩 조끼가 있어서 구매를 안 했는데 패딩 조끼 가격 대비 저는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 다음 요 펜덜튼 요 이불 세트 인기가 아직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예전만큼 인기는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시들해진 느낌. 그리고 요 복숭아, 이 복숭아 다들 맛있다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 전날 파머스 마켓에서 과일을 많이 사가지고 구매는 안 했어요. 그리고 갈 때마다 꼭 구매하는 요 샐러드 요거 진짜 맛있어요. 한식이랑도 잘 어울리고 갈 때마다 꼭 구매해요. 그 다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고기 그라운드 비프도 구입 하나 하고요. 요것도 가격이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요 크랩이랑 이런 킹크랩도 조금 오르긴 했는데 아니 뭐 남편이 이런 걸 좋아하면 비싸도 사 먹을 텐데 뭐 먹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음에 요거 한번 사서 먹어봐야겠어요. 치킨 해먹을 때 꼭 필요한 요 닭다리 요거는 뼈가 있는 거고요. 전 요 뼈 없는 거
요거 구매하면 치킨 할 때, 닭갈비, 치킨가스 할 때 정말 유용해요. 요거 갈비탕 끓일 때 사용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고깃값이 다 조금씩 올라서 요거 안심도 조금 오르고, 요 차돌, 요 양지 요것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저는 오늘 그냥 저렴한 돼지 목살 구입했어요. 진짜 냉동실만 크면 요거 가져가서 냉동실에 소분해서 좀 놔두고 먹고 싶은데 냉동실이 좀 작아가지고. 저번에 구매해서 한번 먹었는데 요거 맛있었어요. 폴드포크 정말 유용해요. 그래서 오늘도 또 구매했어요. 그리고 파르마지아노 레지아노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치즈인데 다 먹었어요. 이거 진짜 오래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올 때마다 까먹고 못 샀었어요. 요 조그만 크리넥스. 근데 오늘 마침 세일도 해서 구매했고요. 그리고 요 세제, 요거 약간 친환경 뭐 그런 거 세제인데 예전부터 사려고 하다가 오늘 딱 구매했어요. 가격도 저렴하고 아직 사용해보진 않았는데 거품이 많이 나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제가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강아지 용품 자세히 보는데요. 강아지 자동 급식기가 있더라고요. 이걸 한국에서도 많이들 사용하긴 하는데 분리까지 돼서 되게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강아지 장난감이 디자인이 새로 바뀌었어요. 요거 되게 물렁물렁해서 강아지들이 좋아할 것 같고, 저거는 치킨 모양이더라고요. 너무 귀엽죠? 또 그 옆에 강아지 간식이 파는데 저희 강아지는 치킨을 먹으면 알러지가 있어서 요거는 구매하려다가 안 하고요. 그 옆에 연어랑 뭐 다른 게 들어있는 게 있어서 저는 요거 구매했는데 강아지가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 초밥 있는 쪽 와보니까 요게 팔더라고요. 그 초코 머핀인데 오 진짜 맛있어 보였어요. 이렇게 생 초콜릿이 바로 이렇게 올려져 있고 달기도 엄청 달아 보이고 진짜 맛있어 보이긴 한데 제가 요즘 하도 막 탄수화물이니 이것저것 먹어서 이거는 구매를 안 했어요. 그리고 휴대용 클로락스 와이비 세일 중이더라고요. 요거 되게 괜찮아 보였어요. 버터는 이제 이 뉴질랜드 요 버터에 정착했어요. 요거 맛있어요. 그리고 한동안 안 보였던 보바 아이스크림 당연히 구매해야죠. 오래간만에 먹으니까 맛있었어요. 요거는 처음 보는 건데 한번 봤어요. 이거 치킨 버거 패티드라고요. 요즘 치킨 버거 유행이잖아요. 구매하진 않았는데 가격도 저렴하고 맛있어 보였어요. 요 치킨은 이제 좀 지겨워요. 그래서 그냥 요 치킨은 그냥 구경만. 요번에는 요거 저희 남편이 너겟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요 새로 나온 거 요 핑크 약간 빵가루처럼 요런 걸로 입힌 요 너겟 한번 구매해 봤는데 그냥 괜찮았어요. 그리고 오늘 요 테라칩이 보이네요. 오늘은 조금 오래간만에 다시 보는 그런 찐템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요거 맛있어요. 정말 이제 코스트코에 한국 요 비비고 제품이 종류가 많아진 것 같아요. 요 볶음밥, 요 만두. 요것도 엄청 맛있다고 소문이 자자한 그 베지테블 스프링 롤인데 요건 제가 다음에 정말 꼭 구매해서 먹어보려고요. 오늘 에브리띵 베이글 시즈닝 요것도 보이고요. 요것도 한동안 안 보였었는데 오래간만에 다시 들어온 것 같아요. 그 다음 요 해치 칠리스 요거는 제가 랄프스에서 되게 작은 사이즈로 구매해서 먹고 있는데 요거 맛있어요. 그 예전에 제가 코스트코에서 구매했던 그 어니언칩이랑 같은 건데 조금 맵긴 한데 타코나 햄버거 특히 샐러드 위에 뿌려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요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드셔보세요. 코스트코 말고도 일반 미국 마켓에도 팔아요. 그리고 또 처음 본 거 발견. 이거 하와이안 바비큐 소스라고 써 있는데 LA 갈비나 그런 거 양념하는 소스 같아요. 근데 되게 달아 보여요. 그리고 오늘 또 마침 요게 세일을 하더라고요. 요거 그 폴드 포크 아까 구매한 거에다가 같이 이렇게 버무려서 빵에다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그 다음은 정말 강력 추천템. 이거는 예전부터 뭐 코스트코에 있었는데 저희 동네에는 없어가지고 제가 구매를 못 했었는데 오늘 가니까 딱 있더라고요. 저렇게 네 봉지가 3불 정도 하는데 요거 제가 마지막에 샌드위치 만든 영상 있으니까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그다음 요 햄인데요. 요거는 뭐 샌드위치에 넣어서 먹어도 되고 그냥 먹어도 되는 활용도가 되게 높은 햄인데 요거 세일해서 구매했는데 이거 안 짜고 맛있어요. 또 로션은 요 아비노 요게 세일을 하더라고요. 로션 다음에 사도 되긴 하는데 이게 세일을 해가지고 안 살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제 쇼핑은 다 한 것 같아서 가보려고요. 제가 항상 쇼핑하는 날은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오전에 오는데 오늘 사람이 엄청 많았었어요. 세일을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많이 기다렸던 것 같아요. 산 것도 없는데 400불이나 나왔네요. 그럼 샌드위치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늘 레시피는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분 그 육식맨 그분이 마침 이날 쿠바 샌드위치를 만들어 가지고 저도 비슷한 재료가 있어서 흉내 한번 내봤어요. 재료는 폴드포크, 그 다음 햄, 그 다음에 치즈. 근데 저는 치즈, 그 슬라이스 치즈가 없어서 그냥 냉동되어 있는 거 쓰고요. 그리고 피클 있어야 되고 바게트 빵. 그리고 요 바게트 빵은 에어프라이기 10분만 돌리면 정말 맛있는 바게트 빵 완성. 그리고 요 폴드포크도 저번처럼 그냥 전자레인지에 저는 살짝 돌렸어요. 그리고 요 햄도 후라이팬에 살짝 구웠어요. 피클도 이렇게 슬라이스로 샌드위치에 넣을 수 있게 잘라주시고요. 그리고 빵 양쪽에 머스터드 소스 발라주시고 원래는 여기다가 햄을 먼저 올려야 되는데 제가 그냥 저 폴드포크를 먼저 올려가지고 좀 이쁘게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피클 올리고 치즈 올리고 햄 올리면 돼요. 치즈도 그냥 슬라이스 치즈 올리면 더 맛있는데 제가 슬라이스 치즈가 없어가지고 그냥 냉동되어 있는 저 치즈 그냥 올렸어요. 그러니까 더 예쁘게 안 됐던 것 같아요. 다 완성된 샌드위치를 이제 파니니 기계에서 살짝 눌러줄게요. 버터 살짝 발라주시고요. 저 샌드위치 위에도 버터를 조그만 거 저는 올려서 구웠어요. 그리고 저렇게 눌러주시면 그 육식맨이 했던 그 쿠바 샌드위치는 아니더라도 약간 그 비스무리하게 흉내는 낸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맛있었어요. 샌드위치가 구워지는 동안에 요 바게트 좀 보여드리려고요. 요 바게트 너무 맛있어요. 요거 구매할 때 다른 사람들이 막 서너 개씩 막 가져가는 이유를 이제 알겠더라고요. 진짜 겉바 속초예요. 빵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바게트 추천해요. 꼭 한번 드셔보세요. 샌드위치가 다 완성됐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빵도 맛있었고 저 안에 내용물도 진짜 맛있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